네, 일상생활 곳곳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 도시 구축에 나선 성남시가 드론 배송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늘길을 이용하니 더욱 안전하고 배달 시간은 줄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탄천 둔지에 드론이 떴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목적지를 향해 날아옵니다. 목적지 상공 2, 3m에 도착하자 싣고 온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성남시가 선보인 드론 배송입니다. 차 막힐 일이 없는 하늘길을 이용하다 보니 배송 시간은 육상의 5분의 1 수준으로 짧습니다.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는 곳도 배달이 가능하고 산책하는 시민들은 사고 위험도 없습니다. 배달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좀더 편의성을 많이 높여드리기 위해서 드론 배송은 앱에서 이용자가 주문한 물건이 배달 거점에 도착하면 드론이 싣고 미리 설정된 하늘길을 따라 옮기는 방식입니다. 경로는 하천과 풀숲 위등 시민 통행이 없는 곳 위주로 설정됩니다. 도심에서 드론 배송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전에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관제를 하면서 고도화 배터리 상태 그리고 경로를 이탈하는지를 주로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탄천 등네 곳에서 운영하던 드론 배송 서비스를 이달부터 9곳으로 늘립니다. 서비스는 10월까지 제공하고 11월까지 드론 배송 실증 사업을 추진해 의료품 등 배송 분야를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